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일주일의 시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궁금해하시면서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파트론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아니다, 파트론 오늘은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세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파트론이 불안할 수 있다 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이어갈 것인가, 파트로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죠? 네,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파트론 뭐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잘 나왔고 좋은 네.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제품으로 카메라 모듈, 안테나, 수정 네. 발전기, 유전체 필터, 아이솔레이터 등이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로 뭐 삼성전자가 대부분이지만 뭐 LG전자, 레노버, 화웨이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연결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58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대략 32.7%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요. 매출은 3,32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정도 증가를 하였고 순이익은 184억으로 7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이 전장용 발광 다이오드 중심으로 이 전장 매출 확대 기대감도 현재 증권가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5G 인프라 투자 확충에 따른 라우터 매출 실적도 일정 부분 이번에 기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두 신설 매출 비중이 지난해 한 9.3%였는데 올해는 14.4%로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량용 전장 부품 쪽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론이 일단은 실적도 잘 나왔고 이제 신사업 부분에서 전장 부품이랑은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중요한 축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파트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나 뭐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나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력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물론 네. 금요일 수급을 보면 또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도 유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만약에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같이 일정 부분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기술적으로 9,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파트론 근데 또 차트를 보니까 네. 지난주에도 좀 지지부진했고 네. 이런 것들도 약간 힘이 붙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요. 네, 언제나 누구와 이제 다르시네요. 네,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매집을 해놓고 네.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수급이 붙고 시세가 붙으면서 이슈가 생기면서 좀 시세를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물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상황은 아닙니다.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은 받고 있지만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대비 저점 대비 그렇게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시장만 일정 부분 다시금 턴만 해준다면 올 하반기부터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파트론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뭐 지난주에도 약간 뭐 부진하게 하락하면서 좀씩 장이 끝났고 뭐 최근에
뭐 급격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뭐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계시고 자 그럼 김수 대표님은 네. 파트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 한마디가 비수의 꽃입니다. 네 누구와는 다른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과는 네. 네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파트론을 보면서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기대감 상당히 높은데. 이런 패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권을 안착하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한 11,000원대 안착하면서 외국인 기관이라든가 어떤 수급 동향들이 어느 정도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자신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밑에서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네. 확실하게 성향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이제 상승의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올라타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정희 대표님이 파트론을 오늘 정리를 해주셨는데 파트론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일단 해볼까요? 네, 일단은 파트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주목을 한번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한번 담아서 기다려보자라는 투자 전략으로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파트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